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 장학금,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특히 심의가 있던 13일 회의실 앞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새마을회에 충돌이 있었는데요. 박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0년간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 특정 단체에 주는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광주시의회가 폐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예정됐던 13일 오전, 운영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폐지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회의실 앞에 모여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사업들은 3년이 경과하면 계속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대상 수백 개의 사업 중에서 새마을 장학금은 단연 꼴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 폐지하는데 하등 법적인 하자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새마을의 회원도 집결하며 단체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새마을의 측은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봉사단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마을은 순수 봉사단체다! 또 광주시만 장학금을 폐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생명살림운동, 지구촌살림운동에 활동한다. 우리는 감매대장인 사회단체이며 운동가이다. 유신체제 박정희에 맞는 건 맞다. 그러나 박정희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바꿔서 어린이를 가고 있다. 결국 이날 새마을 장학금 폐지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의 날짜를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임위 전에 전체 의원들의 의사들도 이제 많이 들었고 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데 19일로 연기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새마을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주민은 일반 상식을 무시하고 이해관계에 급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폐해성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고 연기한 부분은 당연히 연기됐을 일을 연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해피비는 왜 광주에서 민주의 성지에서 장학금을 먼저 폐지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게 하려는가? 이게 아쉽고. 한편 광주시의회는 회의가 끝난 직후 새마을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장학금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미뉴스 박수지입니다.